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오솔길을 따라 집 앞에 넓은 풀밭으로 걸어갔어요. 피터가 풀밭에 도착했을 때 작은 새가 근처의 나무에 앉아 혼자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답니다. 곧 오리 한 마리가 연못을 향해 뒤뚱거리며 지나갔지요. 작은 새가 오리를 보고는 날아내려와서 오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넌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니? 그러자 오리는 화가 나서 넌 무슨 새가 수영도 못해? 라고 하며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답니다. 피터는 멀리서 커다란 고양이가 오리와 새를 향해 풀밭 사이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고양이는 작은 새에게 몰래 다가가면서 얘네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나를 알아채지 못할 거야. 내가 몰래 다가가서 그 작은 새를 잡아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터한테 절대 혼자 풀밭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피터가 혼자 나갔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는 피터를 꾸짖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때 배고픈 늑대가 숲에서 나왔어요. 고양이는 나무 위로 도망치고 새는 머리 위로 높이 날아올랐지요. 오리는 흥분하며 연못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하지만 오리가 아무리 열심히 도망쳐도 배고픈 늑대는 피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오리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피터는 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는 밧줄을 가지러 달려갔지요. 밧줄 어딨지? 밧줄? 피터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늑대가 서성거리고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안에 숨은 고양이와 새를 쳐다보았어요. 피터는 작은 새에게 자기가 재빨리 올가미를 만드는 동안 배고픈 늑대의 머리 주위를 뱅뱅 돌면서 나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올가미를 내려놓으면서 피터는 늑대의 꼬리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총을 쏘며 오고 있었어요. 바로 숲에서부터 늑대를 쫓아 달려온 사냥꾼들이었어요. 멈춰요, 멈춰! 피터가 외쳤어요. 늑대는 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늑대를 잡았으니 함께 늑대를 동물원에 데려다 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줄지어 걸어갔어요. 피터와 사냥꾼들이 늑대를 들고 앞서가고 이렇게 뱃속에 있는 오리까지. 할아버지와 고양이는 그 뒤를 따랐죠. 작은 새는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짹짹짹짹 거렸어요. 피터와 나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잡았는지 보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늑대의 뱃속에서 오리가 꽥꽥 거리는 것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